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대한 관심을 많이 넓혔죠. 책을 정리하고 나서 제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제가 경험했죠. 근데 이거 되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방법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 책들이. 아, 이게 냉장고 정리 뭐 이렇게 30시간이나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실제 그래요. 매일 해라, 15분씩만 해라, 집중해서 해라 하는 것처럼 냉장고도 매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리가 어려운 집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현관을 열자마자 이제 티가 나죠. 아, 뭐야. 네, 물건이 너무나 많았어요. 혹은 물건마다 목적 가치가 정의될 수 없는 집이었죠.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이 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실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원래는 아이 방만 촬영하는 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갔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뒤집지 않으면 뭔가 아이들이 더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8시간씩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방마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넘게 다녔거든요, 그 집을. 묻고 듣고 그 다음에 원하고 필요에 따라 약간 맞춤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나니까 만족도 굉장히 높았고, 특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 굉장히 좀 경험에 기억에 남고, 제가 했던 최근의 일 중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입니다. 정리방 가장 안 된 집의 특징 세 가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물건이 여기저기 있어요. 식탁에 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각종 영양제, 우편물, 아이 참고서까지 제자리에 물건이 없는 집. 두 번째 특징은 가족 간의 물건 정리, 어떤 공간 정리에 대한 어떤 소통, 이런 활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방치돼 있어요. 왜 또 뭘 버리려고 해? 가족 간에 굉장히 마찰의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정리된 삶을 태어나서 한 번도 살지 않아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야, 우리 집이 정리된 집이라고 그러면 어떤 집이야? 정리된 삶에 대한, 정리된 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없는 분들, 이런 집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정리가 어려운 집, 정리가 안 된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리가 안 된 직장인데 도대체가 이게 시간이 잘 안 난다. 네. 그렇다면 뭐부터 추천을 하시나요? 도대체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까요? 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네. 진짜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정리가 안 되는데 이제는 막 손을 놓은 지 몇 년 됐어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시는 거거든요. 추천하는 첫 번째는 매일 하셔야 된다. 시작하는 시점부터 멈추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냥 평생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 번에 그냥 확 정리한다는 걸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가장 좋은 시간이 얼마예요? 그러면 15분. 약간 움직이면 땀 정도 날 정도. 가위 같은 거 하나 틀고 한 세 번 정도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인 거죠. 세 번째인데 한 곳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늘 식탁만 15분. 그래, 오늘은 이 서랍장 한 칸만 15분. 그래, 매일 15분씩 한 칸씩 정리하면 정리 안 되는 집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들 정리하는 팁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지금 뭐가 있는지 재고 파악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다 보니까, 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뭐 유통기한이 지났어, 식성이 바뀌어가지고 안 먹어, 또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15분이면 딱 한 칸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면 이 책장이 위치가 어떻게 돼요? 네. 책을 진짜 못 버려요. 책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책장에는 한 칸에는 지금 10권 정도 꽂을 수 있고, 그게 10칸이다 그러면 그냥 딱 100권밖에 못 꽂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는 10개 있으면 안 된다. 3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책장에 이 시간 관리책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책장에 딱 제한돼 있어요. 저는 그냥 명예의 전당 혹은 나만의 어떤 이제 이 스페셜 존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한 칸에 열 권이다 그러면 그래, 그런 류의 책은 두 칸에만 두겠다. 어떤 뭐 마법의 도구 있나요? 그러면 아, 진짜 간단한 도구들 제가 추천하는데,
그냥 주방에서 쓰는 이 쿠킹 타이머, 그다음에 이제 뭐 책상마다 다 있는 이런 포스트잇, 그다음에 이런 이제 다이어리, 수첩, 노트 이런 거죠. 그래 오늘 한 10분만 정리하자. 그럴 때 그냥 타이머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멈추는 거죠. 포스트잇, 아까 뭐 책 정리, 뭐 주방 정리 이거 할 때 파란 포스트잇은 이번 주말에 그냥 까지 그냥 정리해야 돼. 이거는 한 달치야.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색상 분류, 이름, 시간 제한, 유통기한, 유효기간 이거 표시할 때 이거 굉장히 좋죠. 이들 노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 일기를 쓰든 혹은 이제 스케줄을 잡든 정리하면서 버렸던 물건들 한번 뭐 적어보기, 나만의 어떤 기술 혹은 소중한 물건들에 대한 리스트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 이런 이제 수첩. 내가 우리는 식탁에서 밥만 먹자, 음악은 거실로 이동해도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죠. 예. 이게 혼재되면서 또 어지러지기 시작하는 그 단초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클린 스팟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엄청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클린 스팟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깨끗한 공간, 깨끗한 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식탁, 소파, 침대, 책상이 클린 스팟이에요. 저희 집에 그냥 하는 규칙이에요. 정리한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팁이 있다면 네.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어지럽히지 않는 비법이 있다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세상에 완벽한 정리는 없다. 내가 원하는 정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는 계속 자신의 방식에 맞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정리는 꾸준함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정리 규칙, 저는 정리 데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리 데이 혹은 정리 타임. 세 번째는 뭔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학교잖아요. 정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신제품이 나왔구나, 혹은 이제 이렇게 시장조사를 가듯이, 혹은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좀 찾아보는 거죠.